러시아에 의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럽에는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가 직면하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스 가격은 2023년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차단과 기록적으로 저조한 원자력 발전은 이번 겨울 유럽이 심각한 에너지난과 전력난을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겨울에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은 초유의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부유하고 풍요롭던 유럽이 겨울철 난방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은 지정학적 오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유럽은 지정학적 라이벌인 러시아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대립을 하면서 에너지는 러시아산에 의존하는 초유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같은 유럽의 이중적인 태도가 혹독한 겨울을 자초한 것인데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관한 이중적 태도의 형성은 1970년대 냉전이 잠시 주춤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원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시베리아 가스 개발을 위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였습니다. 서구와 소련을 잇는 파이프라인 건설과 오펙이 야기한 에너지 위기는 소련이 서구의 에너지 핵심 공급자로 부상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에너지 파동 속에서 소련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저비용, 고효율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서구에 대한 에너지 수출은 소련 해체 이후 그대로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게 양측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면 둘 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두 진영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의 혹독한 겨울에 에너지 삼아 에너지를 무기화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실수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때까지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수출의 무기화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의 감소를 만회하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유럽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해왔죠.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심화시킨 결과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은 유럽이 범한 가장 큰 지정학적 실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그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러시아 가스를 무분별하게 수입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낳게 했죠. 이로 인하여 곳곳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죠. 물론 혹독한 겨울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럽의 처절한 에너지 확보 노력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가 창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스 저장 시설의 가스 비축을 계속 증대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가스 비축률 80%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겨울 석 달 동안 가스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죠. 이와 같은 가스 비축은 유럽이 미국산 LNG의 수입을 대폭 확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유럽이 이처럼 가스 비축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덕분이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중국의 LNG 수입이 22%나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단기 계획과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0월에만 두 개의 새 가스관이 잇따라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남부 발칸 국가들은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잇는 IGB 파이프라인을 가동하여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했죠.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잇는 발틱 파이프라인도 새롭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는 해상 부유 액화 가스 터미널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으며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LNG 터미널이 가동에 들어가면 노르드스트림 2의 절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송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또 독일에서는 적극적으로 남은 세 개의 원전 중 두 개의 폐쇄 결정을 유보하고 올 겨울에도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는 가스 공급을 다변화시키고 겨울 이전에는 비축을 확대하여 공급 부족분을 해소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켜 2030년까지 러시아의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한다는 유럽연합 재전력 계획이 추진되고 있죠. 아마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경우 에너지 시장에서 정치적 블록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유럽이 아프리카로부터 원유 수입을 증대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 등 에너지 보유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확대에 따라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미국 주도의 지역 에너지 질서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에너지 대란의 최종 승자는 사실상 미국인 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세계적 유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유가 상승은 세계적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겪게 될 혹독한 겨울을 한국도 맞게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